저희옵니다. 어찌 아직 퇴거하지 않았는가? 오늘은 동궁전에서 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낮의 일로 금군들이 궐을 많이 비웠사옵니다. 경계가 상황할 때도 골담을 무시로 넘던 저들이 아니옵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번암대감께서도 이귀사들에게 동궁전 경계를 강화하라 하명하셨을 것이옵니다. 마마, 혜빈마마 입시옵니다. 엄마 마마, 지나가다 불빛이 보이길래 들렀습니다. 서책을 보고 계셨습니까? 예, 잠이 오질 않아서요. 낮에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빈궁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꼭 지난날의 나를 보는 듯해서요. 나도 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엄마 마마, 내가 빈궁을 잡고 괜한 소리를 다 합니다. 걱정 마세요, 빈궁. 세손은 돌아가신 세자 저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세손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너무 심려마세요. 이상한 냄새 나지 않는가? 시작해라. 무장한 무리들이 홍제문을 파한 것 같습니다. 거병 범거리입니다, 저하! 뭐? 저하! 어찌 된 일인가? 영무이옵니다. 역당들이 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지를 수가... 대전으로 가야겠네. 위험합니다, 저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역당들이 대전을 향하고 있네. 어찌 나달한 데서 목숨을 보존하란 말인가?
저희도 가겠습니다, 저하. 저희도. 따라오게. 예. 며칠이나 이러느냐? 6시입니다. 그만하면 됐다. 가자! 절대라! 한놈들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예! 예! 주상전하는 무사하신가? 저 여기는 위험하옵니다. 어서 동전으로 돌아가시지요. 전하의 옥체는 어떤가 묻지 않느냐? 어찌 되었느냐? 자객들이 물러가고 지금 금군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하옵니다. 드디어 다 되었구나. 다들 무사한 건가? 괜찮은 겐가? 마마, 고란의 자객이 들다니요.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